수준이 부족한 탓에 등산로 주변이 온통 풀로 뒤덮였는데요. 어르신들 힘만으로는 엄두를 못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작지만 힘을 붙였습니다. 아, 조금 더인데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거예요? 한 4km 가야 되는데 네. 그게 걱정이 좀... 4km를 가요? 아니, 사람도 이것뿐이 없는데 4km 언제 다 돼요? 누구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아, 어떻게 얼굴이 헬쓱해졌어. 에이, 여기 하게! 누가 부르는데? 누구야? 오? 이야. 네, 제 친구입니다. 빠꾸동구의 동구! 아니, 어떻게 해? 빠꾸! 동구!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형 존이 한다길래. 내가 형 찾으러 왔지. 마침 여기 방축도 가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따라왔어요. 방축대에 오는 데가 하루에 두어 번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전에 일과 마치고 예. 오후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아, 오후에. 정말 잘 됐다. 우리가 지금 그 일손이 좀 부족했어요. 예. 그래갖고 지금 이제 풀을 베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빨리 오자마자 낫 드세요. 빨리 풀을 베야 되는데. 힘든 일은 함께 나눌수록 절반으로 줄어드는 법. 손이 더 모이다 보니 풀 베는 일도 척척 진행됩니다. 깨끗해졌죠? 그렇게 풀베기만 한 시간째 드디어 정상에 올라갑니다. 길을 내면서 올라오신 거라 더 뿌듯하겠어요. 그렇죠. 야. 근데 정상에서 바라본 방축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보세요, 바다. 어우, 게다가 수박까지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이거 뜯어먹으면 수박 맛이 수박이에요. 맛있는 꿀맛이다. 너무 달았어요. 이렇게 정상에 올라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네. 방축도가 네네. 이렇게 예쁘고 멋지고 이렇게 경치가 좋은 줄 몰랐어요. 방축도의 아름다움은 배를 타고 나가면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이건 구멍바위로도 불리는 웅림문 바위고요. 혀겨이 쌓인 책갈피 같아요. 이름 붙여진 책바위. 이처럼 기암 개석들이 고군산 군도에 숨겨진 보석 방축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다에 나온 김에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죠. 바다 낚시에 도전했습니다. 여긴 좀 잡힐까요? 예로부터 황금어장이라 불릴 만큼 풍부한 수산물을 자랑해온 방축도 앞바다. 지킴이들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모습이죠. 촬영도 잠시 잊고 다들 침묵하셨어요. 무건생. 정말. 여기 잡혔는데요? 이게 뭐야 이거? 오, 걸렸다 걸렸다. 누렁이 잡혔어요. 바다가 깨끗해서 정말 신중했어요. 우렁이. 아유. 울어. 울어. 예. 손맛이 어때요, 느낌이? 손맛이 떨리고. 황홀해요, 황홀해. 황홀해. 아, 그, 봉사하러 왔다가. 아이고야. 봉사하러 왔다가 본인이 즐기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쩌라고요. 아낌없이 내어주는 풍요의 섬. 지킴이들은 어촌 체험을 통해 오늘 하루 바다와 더 가까워집니다. 네. 아유, 바다를 제대로 느끼고 오셨네요. 회까지 드시고. 네, 봉사도 하고 체험도 하고 여러분도 방축도 꼭 한번 가보세요. 네. 가서. 고기가 맛있어. 금방 없어지네, 또. 아, 맛있네. 쫄깃쫄깃하네요, 이게. 저는 안 줬어요, 저때. 이장님! 이장님, 아! 아,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마을 여기서 지금 사진 찍는다고 다 준비해놨는데 사람들 빨리 오라고 저희 마을에 관해서 방송해야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방송을. 아, 뭐래요? 지금 전화하고 있잖아요. 어디다 전화하는 거예요? 지금은 달라져. 옛날에 달라서 네. 지금은 그 마을 저기 보면은 네. 태양열로 해가지고 네. 무선이에요. 이게. 방송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 지금 장난치는 것 같은데 나 전화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보세요. 한번 이제. 나와요? 오? 어디서 나오는 거? 주민 여러분에게 오수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신기하죠? 국민연금 공단에 이 말을 들은 거야? 우리 이 방을 오셔. 윤성호 씨 말도 다 방송됐네요. 오수로 나와요. 오, 너무 신기하다. 아, 하나 둘. 아니, 저렇게 방송을 그러니까. 방해하시면 저렇게 노래하고 있어야 되는데. 모래미로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을 방송을 듣고 어르신들이 모두 모이셨는데요. 변변한 사진관 하나 없는 섬마을. 지킴이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옛날에는 영종사진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영종사진이라고 안 하고 오래오래 100세 이상까지 사시라고 장수사진을 찍어드립니다. 됐어요. 오우. 하나 둘셋 오랜만에 찍는 사진이라 그런지 조금씩 들뜬 모습이었어요.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수 사진을 지금 멋있게 찍어달라는데 어떻게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사진을 가까이.